Just tell me you can get up so. 그런 이유로 죽을 생각이었다면 그만하고 내려와. 내가 네 초라한 인생을 단숨에 바꿔줄 순 없지만 적어도 거기는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 너 정말... 나한테 발기부전 치료받아, 도용식.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내줘야 되냐?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주면 안 돼?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뭘 그렇게 놀래? 너 나 좋아했었잖아. 나도 너 좋아했었고.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귀었을 거야. 추격자? 응. 내가 표 이렇게 구했어. 그거 청소년 관람 불가정. 그래서 넌 지금까지 몹시 청소년스럽게 건전한 영상들만 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러 가자. 완전 재밌대. 아니 근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하고 가야지. 야, 재밌었지? 어, 완전. 어, 정말. 이건 뭐였지? 하죠? 어. 사이코패스. 완전 뛸 것 같아. 그래?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던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꽃미남의 시대는 갔어. 짐승남의 시대가 올 거야. 아 근데 영화가 이 정도로 재밌으면 이것도 천만 찍는 거 아니야? 그게 말처럼 쉽나, 천만이. 근데 이거 천불인데? 우리같이 보내들기 참. 뭐 내기할래, 그러면? 내기? 네가 영화 천만 넘으면 내가 네 손 하나 들어줄게. 대신 천만 못 넘기면 너와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무슨 소원? 소원이 뭔데? 내 소원? 내 소원이 뭐냐면 추격자 관객 수는 507만 명. 내가 이겼어. 내가 내기에서 이기면 빌려고 했던 소원은 나랑 사귀자는 거였거든.
그 사고 때문에 덜컥한 아빠가 날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린 사귀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만큼 넌 나한테 아쉽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걸 못 보겠어. 그래도 너한테 치료 안 받아. 왜? 창피해? 나이민이 거기도 받고 연매출 50억짜리 IT 회사 대표는 무슨 6년째 가망 없는 공시생인 것도, 여자친구는커녕 친구조차 만나기 어려운 형편인 것도, 그 모든 게 쪽팔려서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아버렸는데 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발기부전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던 환자들이 발기부전 완치 후에 삶이 달라진 케이스 나 많이 봤어. 너 할 수 있어, 용시가. 내가 도와줄게. 너 진짜 멋있는 애였잖아. 내 소원이 너랑 사귀는 거였을 만큼 너 정말 괜찮은 애였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일 병원으로 와줘. 기다릴게. 내가 점쟁이라는 거 잊었어? 오빠가 생사를 넘나들 뻔했다는 것 정도 신기로 알아맞히지. 자, 요단강 앞에서 유탄하는 거 축하해요. 들어가자. 난 또 뛰어내리려다 겁나서 포기했나 싶었는데 첫사랑 언니가 와서 말린 거였구만. 아, 멋있겠다. 역시 미인계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뻔하지 뭐. 죽으려고 옥상 나간다 올라갔다가 여리여리 예쁜 첫사랑 언니가 나타나가지고 용식아 죽지 마 하니까 그래. 너무 오랜만이었어. 할 수 있다는 말. 너 할 수 있어, 용식아.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 그동안 내가 그 얘기 정말 듣고 싶었거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나한테 누구라도 저 넌 할 수 있다고 그래주길 바랬었어. 오빠. 간절했던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죽겠냐. 언니, 사람 두고 자존심 내기를 해? 그게 할 짓이냐? 지혁 씨가 먼저 날 기만했어. 아니, 지혁 오빠는 그래도 언니는 그러면 안 되지. 두 사람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든가. 왜 중간에 용식 오빠만 바보만 들어? 아, 결국엔 치료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의도가 순수하지 않잖아. 그럼. 이러다 자존심이 짓밟혔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좀 어때서? 야, 이게 싸우고 나서 누가 먼저 연락하냐 마냐 뭐 이런 유치한 자존심 싸움인 줄 알아? 나라는 인간의 레벨이 걸린 문제야. 꼭 용식이 발기부전 고쳐서 자존심 회복할 거야. 도지혁이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고. 발기부전 고치면 용식 오빠가 달라진단 보장 있어? 야, 너 괜히 초치지 말고 내일 용식이 병원 올 수 있도록 가서 기도나 해. 배부르다. 역시 오빠 라면 하나 기똥차게 잘 끓인다니까. 떨어져 죽었으면 라면 때문이라도 아실 뻔했어요. 오빠. 오빠 사주 보면 똥으로 벽화 그릴 때까지 산대요. 그렇게 오래 사는데 설마 좋은 날 한번 없겠어? 김병정 고맙다. 또? 제니퍼. 그래. 이 제니퍼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오라버니. 간다. 오빠 화이팅. 안녕. 너 진짜 멋있는 애였잖아. 내 소원이 너랑 사귀는 거였을 만큼 너 정말 괜찮은 애였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가 뭐라고. 내일 병원으로 와줘. 기다릴게. 어떡하지. 그래, 아직 거 벌써 쪽도 팔리고 거시기도 팔리고 다 팔렸는데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 아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게 뭐 감기 치료도 아니고. 아, 못해. 고쳐줄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할게. 와, 갈고 데려왔구나. 대단하다. 그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선방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럼 외부 자극이 좀 낯설 수도 있겠다. 어? 그 기계장치가 진동하면서 밑을 자극할 거야.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물리치료가 되는 거니까 참아. 어때? 회음부 쪽으로 좀 자극이 가? 자극이 가냐고. 도영식. 네. 여긴 병원이고 난 널 진료하는 의사하고 우린 지금 치료 중이야. 잊지 마. 응. 수고.
그래서 지혁 씨랑 합동 진료를 좀 해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치료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 뭐 맨날 연애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예약 진료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좀 자유롭게 쓸게요. 야, 이유나 좀 들어보자. 그 환자 제대로 케어해주고 싶어서요. 의사로서. 야, 너나 도적이나 갑자기 왜 그래? 그 나이에 뭐 장래희망 생겼어? 슈바이셔 커플로? 뭐 그러면 허락해줄 거예요?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우리 병원 매출 솔직하고 정확하게 사모님한테 일러 바쳐야지. 야, 이루다. 너 진짜 별로다. 언니 번호가 뭐더라? 언제부터라고? 물리치료 잘 받았어? 괜찮았어? 안 아팠어? 루다야. 나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못하겠어. 그냥 치료 이거 어떤 걸로 해줘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냥. 집으로? 같이 가. 좀만 기다려. 나 옷만 갈아입고 같이 가. 어떡하지? 좋아하는 색깔이라. 아니야. 뭐 공주범 같기도 하고 색다르네. 냉장고 한번 본다. 너 평생 뭐 먹고 살아? 주로 편의점도 살아. 이건 또 왜 있어? 아, 그거. 너 그냥도 안 사는데 술 먹고 사겠냐? 어? 안 되겠어. 싹 바꿔야겠어. 약 먹고 물리치료좀 한다고 금세 고쳐질 수준이 아니야. 일상 리듬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고칠 필요가 있어. 음주, 흡연 안 되고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식생활도 안 되고. 너 행여라도 딱 부는 옷 절대 입지 마. 알았어? 지금부터는 부지런한 자기관리가 생명이야. 좋아. 시작해볼까? 할 수 있어. 끼는 걸 입으니까 네가. 어? 이것도 안 돼. 뭐하는 짓이야? 이런 거 입으니까 그렇게. 이거 편해. 어머, 이게 뭐야? 너 이런 바지 진짜 입으면 안 돼, 스키니지. 가죽이 웬 말이. 이런 거 절대 입지 마, 알겠어? 다 안 돼. 아, 더러워, 진짜. 아휴. 야, 이런 거 먹으면, 없던 병도 좀 늘었다. 샐러드, 하루에 하나씩. 안 돼. 술도 절대 먹으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술 절대 안 돼. 가자, 마지막. 인간. 책꾸꾸리. 동양 철학. 한일 양국의 교류합의래. 참여하다 후끈.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취향은 존중하겠는데 웬만하면 좀 현실적인 걸로 바꿔봐. 너무 판타지스러운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게 좀 이입이 쉬워서 효과가 좋거든. 그래. 오케이. 지금 이 정도면 됐고. 너 혹시 수영복 있니?
야, 너 이거 왜 입고 있어? 내가 이렇게 꽉 끼는 거 입으면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했잖아. 빨리 벗어. 우와. 뭐야? 너 왜 이렇게 놀래? 아니,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한참 안 해가지고 몸이 좀 그래. 어차피 너한테 식스팩 같은 거 기대 안 해. 빨리 벗어. 벗어. 뭐야? 되게 웃겨? 너 뭐 어? 용문신 뭐 이런 거 있어? 은하야, 저 어, 근데 수영 꼭 해야 돼? 아, 나 진짜 수영 못해. 어, 수영은 꼭 해야 돼. 왜? 하체와 코어 쪽을 적당히 흔들어준 운동이 음낭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고환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적합한 운동으로 수영만 한 게 없어. 근데 또 물에 아예 뜨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왔잖아. 가자. 빨리 와. 뜨는 거야. 10분 뺀다. 아, 더 반대 하지. 뺀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오. 아, 하나, 이만요. 이만. 이만요. 여기 피파야. 수영장에 운동하러 왔지 임마. 너도? 어. 근데 잘 맞나 보다. 여기 센터가 싸지 않을 텐데. 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 근데 할 거 다 하면서 시험 준비는 언제 하려고 그래? 어? 지금 합격해도 빠른 건 아니지 않나? 나 같으면은 이런 여유생활도 사치다 싶어서 그냥 1분 1초 공부만 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냐 뭐. 아휴, 지금 답답하다. 자기야. 누구야? 누구야? 설마 여자친구? 아, 저... 그럼 엄마겠어요? 와, 와, 야, 와, 이 자식 언제 이런 근사한 여자친구를 사귄 거야? 피부 너무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용식이 동생, 아니 동창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어. IT 회사 사장이에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원래 한 발 빠른 경향이 있어요. 그, 한 발 빨라. 아, 이렇게 하죠. 어, 용식이랑 같이 셋이 식사 한번 하실까요? 아니면, 혹시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같이 만나서 먹어도 좋고요.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요. 계세요. 미인 옆에는 언제나 always 미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돌려 말한 건데 센스가 없으시네. 예? 어쩔 수가 없네.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쪽 정도 되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줘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요? 제 친구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돼서 언제 여자친구 사귀고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고 가세요. 가자, 자기. 너 바보니? 그런 말을 듣고 너 왜 가만히 있어? 화도 안 나? 틀린 말 아니잖아. 뭐? 한심한 처지인 건 맞으니까. 한심하든 말든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남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해. 괜찮아. 그런 얘기들 익숙해. 오늘 고마웠어. 일주일에 세 번은 수영하러 갈게. 아,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잘 가. 응. 하, 세상에. 아,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아,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무기력해졌지? 아, 옛날에 진짜 멋있는 애였는데. 너 고마워, 고마워. 진짜 너 아니었으면 체육 시간에 나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어? 야, 너는 점심 먹었어? 아, 급식에 치킨 나와가지고 과식했더니. 아, 뛰는데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아, 누가 그딴 걸 먹어? 아이, 반장 되면은 저 친구들한테 간식 돌려야 된다며. 아, 그래, 간식. 아니, 다들 뭐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 돌리지. 누가 두부김치를 돌리냐고. 그래? 아씨, 됐어, 가져가. 아이고, 이 녀석이. 아이고. 쟤 알아? 쟤 3반 반장 김철중인데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 와, 근데 은혜도 모르고 저 싸가지가... 할머니! 야! 혹시 철중이 할머니세요? 우리 철중이 알아. 아, 왔구나. 아, 저 철중이 동네 친구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와, 두부김치네? 저쪽만 먹어봐도 돼요? 방금 축구 뛰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먹어. 우와. 오, 진짜 맛있네요. 정말? 와, 철중이가 자랑할 만해요. 자랑?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할머니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기 할머니 손맛이 폭풍이라면서 음식은 할머니 음식에 비해서는 마땅하지 없다고. 우리 철중이가 그렇게 말했어. 응. 응. 진짜 맛있다. 우리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 과식해서 배부르다더니. 그런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뭐야 또. 왜요? 별로다야.
외근 끝났어? 네, 지금 병원으로 복귀 중이에요. 아, 그럼 병원으로 복귀하지 말고 학교 모임으로 바로 와. 아, 이번 모임은 안 간다. 이번 모임은 지혁이랑 싸웠다고 안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야. 안 오기만 해봐. 확 제명시켜버린다. 그래서 뭐 지혁이 표현이 부족하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 지금 기싸움 중이 된다. 아니 우리 누다가 좀 아이 같은 데가 있죠. 너도 그거 받아주느라고 힘들겠다, 야. 힘든 거 뭐 있어요? 헤어졌는데? 왜 말 안 했어? 저희 더 이상 안 만나요. 진짜야? 야, 그럼 지혁이한테 여자 소개시켜준다? 네, 그러세요. 어? 야, 지혁아, 너 그럼 스텔라킴 한번 만나볼래? 스텔라킴? 그 미스코리아 출신의 존 소킨스 들어간 여자? 어, 내가 이번에 미국 학회 갔다가 알게 됐는데 남자친구 없더라고. 야, 왜 뒷북이야? 지혁이는 그 여자 벌써 만났었어. 어? 스텔라킴 걔 첫사랑이 지혁이라고. 둘이 서로 유학 시절에 사귀었었지? 몰라. 진짜야? 야, 그렇게 완벽한 여자의 첫사랑이 어? 우리 도지혁이었다고? 도지혁 클래스 대박이다. 루다, 네 첫사랑은 어때?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누가 요즘 첫사랑이 뭐? 왜 이렇게 당황해? 술 한잔 주시죠. 이상하네. 어? 몰라? 짠 할까요? 짠? 어, 그래, 그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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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짠! 선배들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짓궂잖아. 누가 신경 쓴대? 아, 오케이. 그 친구 치료는 할만해? 오늘 외근까지 갔다 왔다며. 어, 시작이 아주 좋았어. 아, 뭐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썩어도 준치고 낡아도 명품 빼.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 시간 문제는 무슨?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닌데 지금. 다 죽어.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존 소킨스까지 못 돼도, 응? 적어도 최소한 발기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미안, 빨리 먹고 치울게. 아, 진짜 냄새가 맡아서 너무 싫다. 야, 근데 너 진짜 안 됐다. 하필 라면을 먹고 치워가지고 이 맛있는 걸 못 먹냐? 그래서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지. 루리야, 눈 딱 감고 한 입만 먹어. 응? 야, 원래 트라우마는 직면하면서 극복하는 거야. 그래, 심리치료의 기본은 트라우마에서였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냐. 무엇이든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다. 매일 아침 혼자 불쑥불쑥 솟아오르던 소중이에게 쓸데도 없구만 주책맞게 왜 화가 나 있냐고 핀잔을 주곤 했었는데 이젠 언제 어느 때 솟아올라도 좋으니 다시 날 괴로워줬으면.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바나나가 정력에 좋다는데. 내가 우리 밈 임신시킨 놈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두 달을 빌렸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아니, 그쪽 개를 임신시킨 게 우리 춘삼이라는 뭐 보장이라도 있어요? 우리 밈이는 하얀데 까만 애가 나왔잖아! 이 동네 춘삼이 말고 까만 애가 또 있어? 이렇게 혈기왕성한 놈은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어이, 조치라니! 조치라니! 혈기왕성한 게 죄야? 우리 춘삼이 4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30대 초반이야. 30대 초반이 혈기왕성하지 못하면 그게 등신이지, 그게! 30대 초반이 혈기왕성하지 못하면 그게 등신이지, 그게! 등신이지, 그게! 등신이지, 그게! 부럽다, 춘삼이. 뭘 잘했다고 좀 소리를 질러. 개나 쥐나 아주 똑같구만. 똑같아. 이건 너희 빨리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 양반아. 오빠? 따라와, 따라와. 확실히 깜장색이 나온 거지. 깜장색이 나온 거야. 춘삼이가 부러워서. 가, 가. 이리와. 춘삼이가 누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여기 웬일이야? 너랑 같이 갈 데가 있어서. 어디? 가다. 아니야, 너가 얼굴이 작고 비율이 괜찮아. 난 이게 좋아. 이걸로 가자. 근데 어딜 가길래 이렇게 옷까지 사는 거야? 있어? 그런 게. 마사지 샵을 왜? 너 발기부전 치료하러 온 거야? 여기에서? 응. 어서 오세요. 오늘 커플 마사지 비밀이에요. 이루달. 네, 희진쌤이랑 유리쌤으로 예약하셨네요. 잠시만요. 네, 고객님 오셨습니다. 네, 금방 내려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잠자리마저 별론 거 알아?